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망에 관해서는 그 기출에서 문제가 많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문제를 정말 꼼꼼히 풀어보시고 더 나아가서 기출문제에서도 이 정보통신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송로 상에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으로 버스 형태의 통신망 구조에 적합한 방식은 데이터가 없을 때만 보내준다? 뭐예요? 여기 있죠? CSM의 CD? 캐리어 센스. 그렇죠? 이렇게 감지를 하고 그다음에 멀티플 액세스. 만약에 두명 이상이 같이 종선으로 쓰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기다리다가 다시 전송을 시도하는 이런 방식이 CSM의 CD죠. IEEE 802 시리즈에서는 3번이었었죠. IEEE 802.3까지에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TDMA, CDMA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서 나오는 방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입니다. 이건 다중화 방식을 말하죠. 기출에서요, 나오게 됐을 때 전송 매체 접근 방식이 아닌 것은 하고서는 CDMA 요거 굉장히 많이 섞어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S를 D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게 되면은 체크를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자, CSMA가 매체 접근 방식입니다. 2번. 다음 중한 노드의 고장으로 통신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통신망의 형태는 링형이죠. 링형에서 노드 하나나 매체나 어떤 것이든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고장나는 것이잖아요. 3번. 다음 중 BISDN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ISDN 중에서도 브로드밴드인 BISDN이 기출이 많이 나고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 라번 볼까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서 대역폭을 증가시킴. 자,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NISDN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 맞는 내용들을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 중 중앙의 주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 기능이 마비되는 통신망은? 자, 중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무엇일까요? 성형. 바로 스타형을 말하죠. 5번. 음성, 화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디지털 통신망으로 종합해서 제공한다. 종합 나오고요. 하나의 디지털 나오기 때문에 바로 ISDN 종합정보통신망이 되겠습니다. VAN도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가가치 통신망. 통신망 자체에 어떤 가치를 더 부여했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VAN이 되겠습니다. LAN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제한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 LAN이 됩니다. 6번. 주 프로세서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며 통신망 제어를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은? 자, 호스트 프로세서.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것을 호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앙에 있는 어떤 지점을 이용하는 것, 중앙 집중형입니다. LAN의 분류 방법 중에서 매체 접근 방법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자, 브로드밴드 LAN, 이거 어디서 나왔죠? 전송 매체에 따른 분류죠. 토큰 패싱 버스, 토큰 패싱 링, CSMA CD, CSMA CA.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회선 교환 기술의 특성을 설명한 것은? 회선 교환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교환망 중에서도 특히 전화 같이 동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처음에 연결을 시켜놓고 점유해서 그 회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통화에 적합한 방식,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접속이에요. 패킷 교환 방식의 특성이 아닌 것은 패킷 교환은요, 메시지를 더 작은 단위의 패킷으로 잘라서 보내는 것이죠. 자, 보시면. 패킷 교환 방식의 특성인 것, 하나, 둘, 셋, 요거 다 읽어두시고요. 트래픽 용량이 적은 경우, 막내 자원을 활용이 유리하다라고 나오는데요. 뭔가 좀더 자원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용량이 더큰 경우에 적합하겠죠. 그리고, 요거, 서로 다른 기기인 경우에도 통신이 가능한 융통성이 매우 큰 교환 방식이다. 자, 요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축적 교환이라는 거. 하나 더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바로 패킷 교환은 축적 방식의 전송을 한다. 요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메시지 교환을 설명한 것은? 자, 메시지 교환이라는 것은요, 데이터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보내주는 거죠. 마치 저희 편지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갑원에 통신하고자 하는 노드 사이의 연결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고, 각 노드에서는 전송할 데이터 길이를 그대로 전송하는 교환 방식. 그리고 얘는요, 축적 교환한다는 거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장했다가 다시 보내는 거. 자, 그래서 갑원이 메시지 교환의 설명이기 때문에 잘 읽어두시고요. 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읽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11번. 주전송 거리에 따른 디지털 신호의 감쇄를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증폭기로서 랜에서 신호를 재생, 중계해서 결합할 때 사용하는 것. 자, 요거는 정보통신망 자체의 어떤 문제는 아닌데요. 관련성이 약간 있어서 준비해 본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일종의 증폭기래요. 뭐냐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낼 때 신호가 감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모양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들을 다시 재생하고 소리 키워주는 것을 우리가 리피터라고 하죠. 12번. VAN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VAN이라는 것은요, Value Added Network이죠. 그래서 올바른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요. 자, 전용선 회선망에 의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용선 회선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망 같은 데서 더 사용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더 중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속도 변환이나 코드 변환과 같은 통신 처리 기능을 갖고 있고, 정보의 축적 전송 기능에 의해 전자사서함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이런 거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랜의 전송 매체 중 음성 데이터, 영상 신호의 전송에 이용되며 소음에 강하고 대역이 넓으며 도청, 손실이 적고 가벼우며 내구성이 강한 것. 좋은 말이라는 말은 다 나왔죠. 무엇일까요? 광섬유죠. 그래서 답번에 있는 광섬유고요. 14번. 다음 중 랜에 대한 액세스 제어 방법에 의한 분류로 틀린 것은 전혀 상관없는 건 있죠. 예. 나번에 CDMA. CDMA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코드 분할이라고 해서 다중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15번. IMT 2000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IMT 2000에 대한 올바른 설명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의 단말기로 이동통신,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술 표준으로 비동기 방식인 WCDMA와 동기 방식인 CDMA 2000두 개의 표준이 있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자, 보시면은 반드시 GPS 위성이 필요하다는데 바로 요 반드시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것이죠. 그래서 15번에서 가, 나, 다, 다 모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번. 다음 중 패킷 교환 기술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음성 통화에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회선 교환 방식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패킷 교환 기술에 맞는 것은 나, 다, 라. 한 번씩 읽어 두시고요. 17번. 데이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송신하고 다른 장비가 송신 중일 때는 송신을 중단하며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대기했다가 순서에 따라 다시 송신하는 방식. 무엇이에요? CSMA CT. 갑원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중 밴의 기능이 아닌 것은 밴의 기능 네 가지 살펴봐 두시면 되는데요. 교환 기능, 정보 처리 기능, 통신 처리 기능, 통신 기능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셀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 ISDN에서 ATM 단위 사용한다. 이렇게 보셨죠? 19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단일 건물 내에 설치되고 패킷 지연이 최소화하며 낮은 오류율에 의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이 되고 경로 설정이 불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확장과 재배치성이 쉽게 용이하다. 그럼 무엇일까요? 단일 건물, 좁은 지역, 랜이죠. 그래서 갑원에 랜이고요.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 통신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문제 앞에서 저희가 봤던 거하고 비슷하긴 비슷한데요. 보시면은 GWP에 의한 접속 방식만 있다. 요것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 나번에 보시면은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중통신 사업자로부터 대용량의 회선을 임대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시켜 재판매하는 사업이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밴의 종류도 기본 밴, 통신 처리 밴, 정보 처리 밴, 정보 축적 밴 등이 있다. 한번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랜을 상호 접속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로 프레임 내 소신지 주소, 맥 어드레스로 중계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브릿지입니다. 랜 내부에서 쓸수 있는 것은요, 브릿지까지예요. 브릿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중계를 할수 있는 리피터도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브릿지 쓸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랜 내부에서 쓰는 거, 랜의 상호 접속을 위해서 쓰는 거, 브릿지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경로 설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베이스밴드 랜과 브로드밴드 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이스밴드라는 것은요, 어떤 변조 없이 보내는 거고요. 브로드밴드가 변조를 해서 보내는 것이죠. 보시면 둘 중에서 어떤 게더 쉽까요? 베이스밴드가 더 쉽겠죠, 사용하기에. 그래서 답안에 보시면 베이스밴드 랜은 비교적 쉽게 통신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 되고요. 브로드밴드 랜이라는 것은 변조를 한다고 했고, 아날로그로, 즉, 모뎀을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 정보를 직접, 요것은 틀렸고요. 디지털 신호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것은 베이스밴드다까지 하나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4번. CSMA 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요, 옳은 내용들을 좀 봐두셔야 되는데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SMA CD의 구현은 이더넷이고요. 스테이션의 수가, 그러니까는 어떤 노드라고 불렀던 것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충돌이 많아져서 효율이 떨어지겠죠? 또 충돌에 관련된 다른 모든 스테이션들이 충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잼이라고 하는 특정한 연속 비트를 전송합니다. 자, 이때 CSMA CD는 충돌과 채널 경쟁을 위해서 Persistent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요거 이름이 틀려 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뤄보지 않았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옳은 설명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25번 ISDN망의 기본 인터페이스 채널과 전송 속도는 자, 기본 인터페이스 채널은 2B 더하기 D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B가 64고요. D가 16이기 때문에 2 곱하기 64에다가 더하기 16 하게 되면 144kbps가 나오는 것입니다. 26번. 토큰 전달 버스형 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토큰 버스 전달 버스형 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버스 형태의 위상인데요. 이제 토큰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 모양으로 그리면서 토큰을 전달하고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보시면은요. 트래픽이 많아질 때 병목이 발생하여 접근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 자, 저희가 토큰 패싱 방법을 쓰는 것은요. 병목 현상이나 충돌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쓰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고 나오죠? 이것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 다, 라 방식도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랜의 분류 중 액세스 방식에 속하는 것은? 자, 토큰 패싱 링형이 있고요. 토큰 패싱 버스형이 있고요. CSMA CD, CSMA CA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버스형, 링형, 스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액세스형이 아니라 위상형이죠. 위상 토폴로지에 의한 분류가 되겠죠. 다음은 버스형 구조 랜의 장점은 해서 나오는데요. 버스형 구조라는 것은 하나의 매체를 같이 공유해서 여러 개의 노드가 이렇게 쓰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설치를 하기가 쉽고요. 비용도 적게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방식이죠? 링형.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29번. 근거리 네트워크의 정의와 관계없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의 랜에서 하나의 프로토콜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틀린 얘기예요. 대부분 반드시, 뭐뭐만, 이런 것들은 틀린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30번.
네트워크 회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전화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전화망 여기 있죠. 그래서 TN. 이 T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전화망이고요. PSDN이라고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 데이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31번 전속 매체 중에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특징이 아닌 것은? 트위스티드 페어라는 것은요, 꼬임선을 의미하죠. 꼬임선은 굉장히 저가이지만 또 속도도 매우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경제성 높죠? 싸니까요. 자, 전송 속도가 1에서 10Mbps로 제한되어 있다. 트위스 페어는요, 굉장히 저속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10Mbps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차폐 및 비차폐형 있고요. 설치가 쉽다는 특징도 들어 있습니다. 32번, 다음 ISDN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보시면요. ISDN에 대한 영문이 나와 있는데요. Integrated Services까지 맞거든요. 근데 여기 데이터가 아니라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틀려 있고요. 나머지 내용도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다음 중 ISD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 ISD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세 가지 받으시면 되는데요. 베어러 서비스부터 텔레 서비스, 부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 서비스, 요거는 VAA 있죠? 벤에서 부가가치 서비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죠. 34번, 다음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에서 기본 인터페이스의 물리적인 속도는 뭐예요? 2B 더하기 D니까는요. 144kbps죠. 1번에 있는 14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들을 풀어봤는데요. 문항을 보시면은 보통 랜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든지 매체 접근 제어라는 것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쪽뿐만 아니라 이 정보통신망은 전체적으로 ISDN, LAN, BAN 할것 없이 모든 내용을 골고루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